안녕하세요. 붕어의 드럼의 드러머 김보성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사역 나가고 있는 교회의 스네어 드럼 헤드를 가는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스네어는 DW사의 워크샵 스네어고요. 14인치에 깊이 5인치, 그리고 하드웨어는 블랙으로 코팅된 스네어입니다. 꽤 오래된 스네어고요. 쉘은 메이플입니다. 지금 원래 사용하고 있는 핀은 에반스의 하이드로올릭 블랙 코팅 피고요. 이중 피여가지고 굉장히 두껍고 좀 답답한 소리가 났었는데 이번에 좀 늘어난 것 같아서 레모에서 나오는 CS 컨트롤 닷 스네어 헤드를 사서 이렇게 교체하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늘어난 거 이중키라서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났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났네. 이 쉘 한번 보시면은 세트가 생각보다 관리가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저기 러그 사이사이에도 먼지가 많이 끼고 이랬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진 못했고요. 다음에 제가 시간이 날 때 꼭 깨끗하게 닦아 놓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특이하게 여기 원래 DW 콜렉터나 이런 모델들은 안쪽에 쉘 음정이 적혀 있다고 들었는데 이 워크샵 스네어에는 쉘 음정이 안 써 있어요. 저도 DW 스네어를 제가 소장하고 있는 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워크샵에는 이렇게 쉘 음정이 안 써있었습니다. 열심히 튜닝하고 있죠. 생각보다 되게 러그가 그 볼트가 빡빡해요. 그래서 열심히 조이고 스트레이너도 구형이어서 구형 스트레이너 달려있고요. 저는 따로 툰봇을 사용하지 않고 텐션하고 이제 음정을 고루고루 맞추는 편입니다. 네, 거의 다 된 것 같죠? DW 스네어만의 그 소리가 있어요. 콜렉터나 뭐 워크샵이나 제가 여태까지 뭐 써본 퍼포먼스나 디자인이나 시리즈는 다르지만 DW 고유의 그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 DW 나무 소리.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림샷 걸어서 치는 소리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